뭐 남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어쩌냐 하는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렇고저렇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. 영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난국이고 너무너무 어렵잖아. 근데 이게 나라에서 뭔가 정책이 바뀔 거야. 난 몰라. 뉴스도 잘 안 보고 TV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. 정책이 바꿔서 있잖아. 이게 뭐 난국이었던 부분 하나씩 다른 나라도 이렇고저렇고 막 하잖아. 지금 다 시끄러워. 없잖아. 근데 올 8월기쯤 되면요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실 거예요. 그러고 나면은 조금 안 됐던 부분도 풀려나가는 분, 사업이 안 됐던 부분도 그게 뭐 나라에서 돈을 뿌리든지 뭘 하든지 뭔가가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뭐가 시작점이 돼갖고 이게 조금 풀릴 운기가 들어온대. 조금 나아진대. 많이는 아니고. 그러면은 응.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아직 완벽하긴 안 끝나. 근데 그때는 조금 정리가 된다는 것 뿐이지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아. 또 생길 거야. 전염성이 그 많은 건가 봐. 그래서 막 이렇게 자꾸 돌고 돌고 그래서 약이 나올 건데 그렇게 해갖고 조금 나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야. 그게 병이 일종이 돼버릴 거야. 아 그럼 그 병은 멸균 되는 게 아니야? 아니야. 또 생겨. 접종같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야. 또 생길 거야.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8월 정도 돼야지만 조금 안정권에 들어간다는 것 뿐이지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야. 그게 계속 재발하는 부분이 생겨. 지금 아직 시행을 못하는 것 뿐이지 어느 정도는 뭐가 이렇게 개발은 된 것 같아. 약이요? 응, 그런 거. 아직은 이렇게 시판이 못 된 것 뿐이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 나라에서. 말을 안 할 뿐이지.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. 내가 정책에서 이렇고저렇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고 네. 뭐 어느 누구나 걸리는 거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은 안 걸린데 네. 내가 조심해야 될 것만 조심하면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거고 이제 점차 줄어가는 인기가 있잖아요. 네. 그러고 나면은 적당히 돌아다녀. 그러면 되지. 뭐라고 내가 말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계기로 인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그래도 나는 내가 생각하긴 그래도 우리나라 못한다라고는 생각 안 해. 병이 생긴 거를 우리나라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. 전 세계가 이렇고저렇고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큰 일이 없게끔 나라에서 정책 잘해서 만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해.